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분과 중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특별 생방송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 후보들과 연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서어서문. 네. 쉽지 않은 발음이죠. 그러니까요. 네, 스페인어과, 스페인 문학과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니 김수님은 저도 사실은 아는 분인데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어서 구독자들께 좀 교수님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저는 두 개의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서서문학과 교수로서 스페인 네. 문학을 가르치고 스페인 문학을 연구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네. 본업이네요. 아, 그게 이제 본업인 거고요. 네. 또 보통 부캐라고 하지만 네, 네. 이게 부캐를 요즘은 넘어선 일이 돼버렸는데 제가 서울대에서 입학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대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을 뽑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뽑을까의 관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을 기를 수 있을까라고 관점을 옮겨와가지고 계속 이와 관련된 정부나 교육청이나 국회 관련해서 일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참여하면서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 쪽으로 제 영역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직도 하셨다는 거죠? 보직은 입학본부에서 연구 교수를 했습니다. 네네. 네. 야, 근데 사실 전 국민적 관심사가 서울대 입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치표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뭐 서울대도 그렇고 뭐 또 학과별로도 그렇고 집집마다 보면. 누군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기도 하고 또 못해서 가기도 하고 막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고 온통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까지 심지어 입시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시 학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과 학생들도 이미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까 왜냐하면 직접 입시 업무를 다뤄보셨으니까 서울대 입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입시는 많이 바꿔왔고요. 그다음에 변화된 것도 굉장히 큽니다. 네. 서울대 조금 전에 이제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들어오고 못하는 학생도 들어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전에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수능. 옛날로 이거, 하면 학력고사 그렇죠. 점수. 옛날 학력고사 네. 수능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 수능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도 들어오고 낮은 학생도 들어옵니다. 일반고 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또 내신 점수가 높은 학생도 들어오고 낮은 학생도 들어옵니다. 그건 다행이고 좋아진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00만 명이 한 학년에 있었고 네. 100만 명이 하나의 표준화된 시험에 의해서 경쟁을 하는 쭉 구도였는데 이게 점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생존을 하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영역들이 좀 다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들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고 또 그 다양한 영역들을 봐주는 대학 입시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고 그래야 학생들도 좋고 대학도 좋은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중등교육도 정상화되고 대학교육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고 그거를 처음에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역별 고르게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을 뽑는 방식으로 왔다가 그다음에는 학교 교육에서 글쓰기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내놨었고 네. 그다음에는 입학사정관제, 그 입학사정관제를 내놨는데 입학사정관제는 학교 밖의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다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바꾼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시를 더 지난 정부에 늘리라고 했으니까
입시의 변화와 고등학교의 변화, 새로운 교육 과정들이 서로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표현으로는 약간 방향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일관적인 방향으로 쭉 진화해왔는데 현지점에서는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언제부터 잃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시가 늘어나고 네. 현재 현 정부에서 2028 대입 전형이 작년 10월에 시안이 나왔고 12월에 확정됐는데 현 정부가 발표한 2028 대입 전형이 저는 학교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학교 교육 과정을 파행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입학 업무를 다뤄본 전문가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를테면 교육 정책, 하여튼 엇나가든 어떻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에 닥친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인공지능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실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이미 우리가 디지털화돼 있어서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에도 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돼 있고 폰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교과서를 그렇게 디지털화한다는 건 뭐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막연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히 괜찮은 거다라는 판단은 아마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인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기를 통해서 교과와 관련된 지식,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업들, 관련된 참고자료를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이 방식은 아카이브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사고를 하나의 방식으로 표준화시키고 회계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좀 더 자유로운 사고나 상상력들이 필요한 나이인데 또 그거를 직접 사람과 사람이 부딪게 가면서 인간관계를 서로 배울 때인데 만약에 수업과 이런 것들이 다 활동들이 이 폰과 태블릿과 컴퓨터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사고가 거기에 매인다면 우리가 길러내는 아이들은 다 똑같은 유형의 아이들 또 똑같은 지식을 가진 아이들만 키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 교과서라도 교사가 뭐 길라잡이를 잘 해준다든지 하면서 교육을 해나가는 거 아닌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이 연수를 지난 여름에 아주 많이 받았는데 네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인지 실제로 본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들어와야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가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내년 3월에 들어온다면 작은 그룹을 통해서 먼저 실험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교과서의 성능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내년 3월 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해 보입니다. 설령 좋은 방안이라 하더라도 교육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면 시행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원칙이겠네요. 네. 그 정책을 시행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 현장성이 이 정책을 서로 상호작용을 해줘야 이게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네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이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좋은 정책이 현장과 부딪혀가지고 현장에 학교에는 짐만 되는 일이 생기고 학생들에게는 불필요한 수고만 끼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소개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스페인어 어학을 하셨습니까? 문학을 하셨습니까? 저는 문학을 했고요. 뭘 전공했는지 여쭤봐도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는 돈키호테밖에 몰라서. 네. 제 전공 영역이 중세부터 돈키호테 시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문학은
이게 11세기 정도부터 네네. 문헌들이 발견되니까요. 11세기에서 17세기까지가 제가 주로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아주 오래된 얘기죠. 네,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으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한데 왜 교육감에 나오시려는지. 제가 아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네. 아, 이게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실제는 이 당연한 문제가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부도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고 교육 정책도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되게 이제 언론에서 보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자고 졸업장을 따는 곳, 공부는 학원에서. 이게 어쩌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학교 교육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을 폄훼하고 학교 교육을 존중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사회가 학교 교육을 더 잘 되는 쪽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아 우리는 학교에서는 별 배울 게 없어 다 입시 공부하려면 학원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키워내는 아이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입시 위주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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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수능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현실인 게요. 그러니까 애를 대학에 보내야 될 부모 입장이나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는 선행을 하잖아요. 학원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미 다 배운 걸 고등학교 가서 배우니까 재미도 없고 뭐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그렇게 선행을 하냐 돈 들여가면서 또 아이들을 거의 아동학대 수준으로 괴롭혀가면서 그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되니까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 대치동에다 돈 갖다 바쳐야 될 학부모들도 부담이고 학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아동학대 수준이고 이거 어떻게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학생도 고통스럽고 학부모도 고통스럽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교도 교사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다 그런 거지 뭐 현실이 이런데 어쩌겠어. 그렇죠. 나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애만 거기서 탈락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통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마한 이유는 그겁니다. 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좋은 교육을 하려면 학교 교육도 달라져야겠지만 대학 입시가 달라지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8 대입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2028 대입은 학교 교육을 굉장히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음 입시를 생각해 본다면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입시가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네. 그러면 다음 입시는 빨라야 2032년, 3년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203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35년까지 입시가 그때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2035년까지는 입시 때문에 학교 교육이 좋아지기가 어려운 구조에 우리 사회가 다 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인구가 확 줄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줄어드는 매해 줄어드는 학생 수를 보고 있으면은 이건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의 대학 입시와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의 학교 교육을 유지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밝은 미래가 있어 너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기를 수 있어
너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된다는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학교 교육을 실질화 해야 되는데 그건 물론 이제 대학 입시와 연동돼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이 있나요?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고치나요? 특히 교육감이 되신다면. 대학 입시는 교육감의 네.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대학 입시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고 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서 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난 작년에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발언처럼 장관은 대통령에게 배운다고 하니 이 관계가 좀 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현 정부가 발표한 대입안에 대해서 이게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학교 교육을 더 좋게 만들려면 대입 제도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서울 시민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이 얘기를 해야 그래야 좋은 학교 교육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교육감의 역할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교육감으로서 펼치는 또 시간도 좀 짧잖아요. 1년 7개월 정도일 텐데 그동안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학부형의 고통, 학생의 고통, 심지어 교사까지 고통받는 이 교육 3주체가 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보관이 있다면 그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네. 준비할 때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를 만들려고 치면 이 하나가 이걸 하면은 뭐가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교육이란 네, 그 네, 속성 네, 자체가 네, 네. 어떤 이슈는 굉장히 길게 가야 되고 한 이슈는 다른 이슈와 계속 연동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고친다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에 대해서 이 학부모의 고통,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이란 것은 좋은 방향의 출발이란 게 하나가 있고 당장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들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교육감이 바뀌면 또 뭔가 크게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또 혹시나 새로운 교육감은 기존의 교육감 지난 10년간 해왔던 진보 교육이 확 틀어져가지고 새로운 이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현장을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첫 번째 문제는 학교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교육감이 해야 될 전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섣부르게 일을 막 벌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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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가 쌓아왔던 지난 혁신교육의 10년 역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일들을 골라서 학교에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저는 이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 이상을 학교에 실현하겠어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일은 학교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긴 플랜에서 작게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지금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위기 학생들 그러니까 학력의 위기, 정서적으로 위기에 있는 학생들, 이른바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는 학교한테 이 모든 학생들을 다 품어가지고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학교가 가진 역량으로는 이거를 정말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일관적인 관습에 따라서 무슨 일만 생기면 자 학교가 해결하십시오
또 저희 일이 생기면 학교가 해결하십시오. 이러면 학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풀어내야 그러면 될까요? 학교와 네. 이제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방식이 혁신교육, 진보교육에서 해왔던 좋은 방식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짐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가 다 책임지는 시스템 가지고는 학교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네. 늘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혼재합니다. 시행한 주체도 서로 다릅니다. 예산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학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거를 잘 돌아가게 만들려면 여기저기서 도와줘야 됩니다. 교육청도 도와줘야 되고 지자체도 지역사회도 모두가 이걸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진보교육을 통해서 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틀을 잘 현장에 적용되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에 혼란이 생기고 있던 사업도 없어지고 하면서 누구 일인지 모르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는데 결국 그 일들이 전부 다 학교 책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학부모나 사회는 아니 그걸 왜 학교가 안 해? 라고 하지만 학교는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되시면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화시켜야 되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뭐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뭉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연착륙시키실 생각이세요?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남겨지고 네. 그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위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초등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 이슈가 일반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위기 학생 관리도 쉽지가 않고 일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도 이걸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다 맡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다시 짜야 됩니다. 네. 학교 밖의 리소스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 밖에 있는 예를 들어 의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아이를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같습니다. 네네. 학생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 학생이 학력이 한글을 배우고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또는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만한 이런 정서적인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학생들 모든 반에는 한 명씩 한 명씩 이런 이 N분의 1 문화 때문에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선생님들이 다 배정돼 있다는 겁니다. 같은 수가. 그럼 인력 수급이 가능한가요? 교사를 늘리는 게 갑자기 늘리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갑자기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 일이 있는데 먼 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네네. 일단은 가용한 예산들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더 기간제 교사,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더 늘리든 예산을 더 뭔가를 확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학교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든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충하는 일들을 기간제도 해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들어가면 네.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풀 수 있다가 아니고 일단 조금은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안정화란 단어, 안정이란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동의하고요. 선생님은 지금 뭐 사실 뭐 진보 보수만 있는 건 아닌데 흔히 진보 교육감 후보로 이제 분류되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진보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래서 진보 후보다. 아마 모든 진보 후보는 같은 생각을 할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아이를 살리고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게 저는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진보 후보들은 이 가치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학교를 살린다. 요새는 또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는 또 교사도 살려야 되는 숙제를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거죠. 10월 16일 날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10월 16일의 의미는 총선 이후 6개월이 지난 의미도 있고요. 또 총선 이후에 6개월 만에 국민들이 하여튼 표심을 드러내는 거여서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제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교육 심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혹시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윤석열 교육을 잘못된 교육이겠죠. 물론 심판할 적임자다라든지 뭐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윤석열 교육 잘못된 것들 이거를 심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가 더 좋아지는 걸까요? 네.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제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 가운데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슈는 디지털 교과서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초등 의대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10월 16일 선거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새로운 진보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진보교육이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일입니다. 학교도 고통스럽고 학생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 서희초 사태 이후에 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기력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보호를 해줄 장치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대해서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부담을 지게 되면은 그 부담의 여파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학교가 그 뒤에 정서적인 선생님들을 위한 정서적인 유대 또는 학교 공동체의 복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법적인 제도에만 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을 밀어내면 선생님들은 평생 교직을 하실 분들인데 학교 공동체란 것들을 아 우리는 서로서로 다 모여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같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아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없구나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불안해하실까요? 네, 고립감 느끼고 위기감도 그렇습니다. 느끼겠네요. 그 고립감과 위기감을 어떻게 하면 이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느냐 이게 저는 교육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이 위한 역할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김경범 후보자님, 교수님은 윤석열 정권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니고 심판을 하더라도 왜 하냐 아이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교사도 좀 챙겨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뭐 이를테면 지금 교육감이 하는 게 사실 많죠. 대학은 뭐 대학교 하나 뭐 대학원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여기는 뭐 유아교육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구도인데, 이를테면 각 단위별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중학교에서는 이런 거 해보겠다, 초등학교는 뭐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있으신가요? 아, 정말 많습니다. 아, 그럼 하나씩이라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학교는 이거를 짐으로 느낍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네. 이건 누구나 다 좋은 수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학교 현장으로 이게 내려가면 당장 들려오는 얘기는 이런 걸 겁니다. 아니, 그거 하다가 진도는 언제 다 나가요? 학생들에게 지금 시험을 내야 되고 내신 문제를 내야 되고 학생들 수능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서 합시다 한들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아, 이거 정말 필요해 라고 이게 작동할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책은 좀 읽혀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를 아랫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입시와 좀 덜 연관되어 있는 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네네. 특히 중학교에서는 더 많은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읽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읽고 쓰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하고 새롭게 더 추구하는 것들은 그게 학교 현장에 또 다른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난 조희영 교육감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독서교육, 인문교육, 토론교육, 질문 있는 교실, 서로 토론하고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들을 현장에 잘 적용되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지.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못하는 컴퓨터 사고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합시다 라고 들어오면 그걸 학교가 수용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과학의 실험을 해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과학 지식을 채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학생들에게 과학 실험을 합시다, 모두!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실험 도구도 없을 것이고 관리도 안 될 것이고 실험해야 될 매뉴얼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허둥지둥 이거를 뭘 하겠지만 그게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제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놨다 그래도 이거를 자 합시다 하는 순간 학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리더,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뭐 장군님처럼 그냥 커맨더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쫙 끌고 가는데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태까지와는 다른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간섭 별로 안 하고 지원만 하는 뭐 이런 구도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조금 다른가요? 간섭과 지원은 이게 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네네. 어떻게 현장에 대해서 간섭이라고 표현하진 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왜 안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이제 정책을 쭉 짜가지고 위에서 자 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사업을 하세요, 예산 붙여가지고 내려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하면은 정말 그 정책의 효과가 아이들한테 갈까요? 뭐 그런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고 이런 업무 부담만 있겠죠. 그런 있고. 여러 형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해야 될 첫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학교 현장을 살펴야 됩니다. 교육청에 앉아서 예산을 보고 사업을 만들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늘 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학교 현장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업들이 현장에 왜 수용되지 않는지, 아이들은, 학부모는, 선생님들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새로운 리더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진보 교육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모형을 가지고 아이를 살리고 학생을 살리는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영 교육감께서 늘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게 현장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학교에 적응하는지 늘 살펴보셨듯이 저도 늘 그 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게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공직자들 보면 책임자 특히 기관장들은 방이 비서실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허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현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교육지원청도 있고 쭉쭉 또 뭐 장학사 장학관 쭉쭉 있는 이 위계가 정확히 있는 공직사회에서 평교사 처지에 이거 어떻게 교육감하고 소통하냐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거나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통의 방식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귀를 열어놓으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개 이제 이 질문에 모범 답안은 이런 걸 겁니다. 신문고처럼 온라인 신문고처럼 이런 걸 만들어서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제가 직접 달겠습니다. 또는 교육청의 교육감실에 이 사무실 벽이 있는데 벽을 다 헐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똑똑하지 않고도 무슨 일이 벌어지니 다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교육감실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가 아니라 직접 다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를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얘기를 들을 생각입니다. 특히 뭔가 새로운 정책이 구안되고 시작할 때는 이거를 정책 자체의 시행에 앞서서 현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직접 다니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는 거의 모든 학교들,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학교, 초중고를 최대한 많이 다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한 번에 교육감이 다닐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게 좀 제한되죠. 그렇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도 많고. 그러나 가급적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교육 행정의 관행은 이런 겁니다. 교육부는 정부는 교육청에 사업을 내립니다. 예산과. 네. 또 교육청도 사업과 예산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로 또 내려갑니다. 위에서 내려가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창의적인 인재를 기릅시다. 사업과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죠? 그게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고 현장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책들의 이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위아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앉아서 교육청에 앉아서 그걸 알겠습니까? 현장을 다녀야죠. 저는 현장을 다니는 교육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 몇 마디 안 나눴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요? 네, 그러니까요. 교육감 후보가 여러분이에요. 이제 뭐 단위라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텐데 하여튼 한 분 정해지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교수님이 내가 왜 서울시 교육감으로 적임이다. 에? 나는 김경범인데 내가 왜 적임이다라고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여러분 뭐 경력이 쟁쟁한 분도 네, 많고 네. 유명한 분들도 있고 네. 또 교사 출신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경험도 교사 네네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있겠군요. 이렇게 몇몇만 보면 다들 든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풍성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중에서 김경범 후보자님 왜 적임일까요? 다른 후보님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적임이라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저는 삶을 바꿀 겁니다.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경쟁을 줄이고 아이들이 협력을 배우고 또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을 맡고 있는
이 대학 입시의 벽, 이 문제를 국회와 정부와 풀어가고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만드는데 제가 훨씬 더 적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서 무엇이 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 답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서울대 입시를 입학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비전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 적임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이제 우리 김경범 후보자를 교육감 후보로 선택해야 된다. 나아가 교육감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 생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동시 접속도 있지만 이게 계속 방송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이들을 다 키운 분들이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걸 다 아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만약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뤄냈다면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그것도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고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것도 이면에 교육의 힘이 큰데 지금 그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 발전에 기여했던 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기인 거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해법도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김경범 후보자 서울대 인문대학교 서서문학과 교수님은 우리 구독자들에게 이 교육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실지 포부를 좀 마지막으로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되게 무기력합니다. 또 우리는 금방 체념합니다. 더 좋은 학교 교육, 우리는 할 수 없어. 대학 입시 개혁, 우리는 할 수 없어. 해봤자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금방금방 체념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바꾼 것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꾼 학교 교육을 동시에 바꿔보는 것. 이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학교 교육을 바꾸고 대학 입시를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출발이 저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인식의 변화를 뭐로 말하는 거냐면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학교 교육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꼭 잊지 말아주십시오. 네,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물론 내 아이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의 아이들도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스픽스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 생방송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 후보들과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 김경범 교수 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후에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